보시더니 119 분들이 바로 오셨는데 이렇게 와서 보시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이거라도 매일매일 챙겨줘야지.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. 아가야. 그물 같은 거였다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살살살 당기는 방법, 그 방법이 좀 위험하지만 크게 유일한 것 같아요.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. 입으로 물었어. 나왔어요. 아이고, 고생했어 아가. 어휴, 세상에. 아, 너무 좋죠. 저 열흘 넘게 잠 못 잤어요, 얘 때문에. 이 정도 몸무게를 갖고 이 정도 결수된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열흘 동안 버텼다는 것도 좀 놀라운 거거든요.